아, 이 3명 죽으려. 하나 기절. 하나 왼쪽 들어가요. 오케이.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다. 나머지, 나머지 빼꼼이. 아, 265방이야. 한대. 이야. 1인칭으로 갑시다. 1인칭 연습해야죠 이제. 노가리 끝나니 급격하게 채팅이 줄었다고요? 여러분 지금이 바로 배알엘이라고 배틀그라운드 IRL 시간입니다. 제가 솔로 할 때는 생각보다 솥옹을 많이 하거든요. 아 진짜 솥옹 많이 해요. 제가 솔로 할 때는 안 그런가? 아니 부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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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한 명 네 가시고요 M16 감사하고요 어? 있는데? 유리창 깨는 소리 들었죠? 나만 들은 게 아니야 모두가 들었어 근데 저쪽은 안 털려 있거든? 가면 차고 집 라인 같은데? 어디 있는 거야? 어 저기 열려 있다. 어 저기 있다. 뭐 하냐 쟤? 그 슈점으로 안 나가지는데? 그건 될 텐데. 여기 되는 것도 못 하냐? 어디 갔지? A few moments later. 하우렌찬 챙항 아 증고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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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 조합 미쳤다 그래 이거야 쌍남자 메사 카구팔의 부스스 야 쌍남자가 아니고 그냥 쌍토라이 메타인데 카구 소음기만 걸어도 되겠다 쌍 트리플 소음기 메타 SR 소음기만 나오면 완전 그냥 상변태 메타 학교에서 싸우던 애들이 지금 북동쪽으로 와야 되니까 넘어오겠지 언덕 같은데? 아 안 보이네 저쪽 언덕 같은데 어 저쪽 언덕 같은데 아 너무 잡고 싶은데 저거? 머리 못 맞췄다 부스스가 0점 조절이 된다고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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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언제부터? 옛날에 안 됐어 부스스 몇 달 전부터 됐다고? 제가 부스스 안 쓴 지 몇 달 됐거든요 그 굉장히 불편한데 4배율 쓸게요 제가 스나는 6배율을 못 쓰거든요 AR 6배율은 잘 쓰는데 스나 6배율은 어렵더라고 어, 아 AR 소음기 에반데 스나는 8배가 짱인 것 같아 0점 조절 되는 게 엄청 커요 진짜 저 0점 조절 안 하면 낙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끊기지? 왜 이렇게 애들이 막 툭툭 끊겨요? 아니 와! 앉았어 저걸! 아! 에! 개같은!
뺏겼어. 저 앞에 한 명 뛰었는 거야? 뭐야? 너 말고 여기 죽었던 애 어디 있어? 여기 있네. 차 절로 가네? 나 봤어? 아 얘 뭔데? 얘 뭔데 이게 그지야? 아 얘들 왜이래? 파밍 상태 가자. 차도 없다. 부스스 진짜 부스스 카고파라 지나가는 차를 죽일 수가 없어. DMR이랑 AR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지나가는 차를 아예 리드샷으로 닦을 수가 없잖아. 그냥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도 쏘서 맞출 수가 없는 게 너무 슬프다. 에이 부스스는 DMR 아니지. DMR에 탈을 쓴 SMG야. 그러니까 운용은 SMG처럼 하는데 딜이 약간 DMR처럼 막힘. 그러니까 DMR이 특징이 뭡니까? 거리별 딜 감소가 적고 이제 탄속이 빠르고 이제 파츠를 DMR 파츠 그리고 AR 파츠 둘 다 혼용하는 건데 부스스는 탄속 빠른 장점은 없습니다. 부스스의 최고의 장점은 하나 있어요. 탄속이 일정함. 탄속이 빠르진 않지만 탄속이 몇 미터 지점을 가든 간에 탄속이 똑같습니다. 다른 총들은 탄속이 가면 갈수록 느려지거든요. 근데 부스스는 특이하게 탄속이 동일합니다. 전 구간 탄속이 동일해요. 굉장히 특이한 총입니다 부스스. 그리고 DMR은 집탄율이 굉장히 좋아요. 장거리 가도 명중률이 안 떨어집니다. 근데 움프 같은 거는 사벨을 들고 쓰면 막 이리 튀었다가 저리 튀었다가 막 난리 브로스를 춤. 막 움프에다가 사벨 소음기 달면 부스스보다 좋은 거 아닌가요?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. 완전 달라요. 부스스가 더 나음.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? 아 스나 소음기가 안 나오네. 어? 저기 한 명. 오케이. 좋아. 그러게 왜 거기 앉아 있으셨어요? 계속 움직이셨어야지. 어, 이 집 생각보다 자리 괜찮은데? 여기 뻥 뚫려 있어서 밖에 안 나가도 되겠다. 힘들겠습니다. 어? 한 번 더 걸쳤는데? 안 움직여도 될 듯? 어? 좋아. 아! 아, 에반데. 가만히 좀 있어. 안 보여, 절벽에 가려서. 아니? 아! 개빡친다. 아니! 아니 왜 안 맞아? 진짜 개소치네. 아, 가야 되는데. 저 앞에 나무에 한 명. 오른쪽에 튀어나오고 암튼 암튼 이겼다. 뭐 하나 물어볼게.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.